세계 컨테이너선 시장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진해운이 독일과 일본, 대만선사와 전략적 해운 제휴그룹 디어얼라이언스 결성을 발표했습니다. 한진해운을 비롯해 하팡로이드, NYK, MOL, K라인, 양밍 등 6곳이 참여하는 디얼라이언스는 미 연방해사위원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얻은 뒤 내년 4월 1일부터 동서항로를 중심으로 공동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디얼라이언스는 기존 CKYHE와 G6 소속 선사들이 새롭게 뭉치는 제휴그룹이라는 점에서 과거 뉴월드 얼라이언스와 그랜드 얼라이언스가 통합해 출범한 G6와 닮아 있습니다. 선봉량은 세계 컨테이너 선대의 18%인 620여 척, 350만 TEU로 향후 하팡로이드와 UASC 합병이 마무리될 경우 680척, 400만 TEU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쟁 그룹인 2M은 1,090여 척, 570만 TEU, 오션 얼라이언스는 1,110척, 540만 TEU 정도입니다. 얼라이언스 재편 과정에서 낙후한 현대상선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빠른 경영 정상화가 얼라이언스 편입의 열쇠라고 지적합니다. 현대상선은 법정관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참여 여부가 유보됐다며 경영 정상화 방안이 마무리되는 6월 초에 디얼라이언스에 가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